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JHS의 퍼즈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뮤지컬 인스트루먼츠는 193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수장인 헨리는 모든 유형의 현악기를 제작하였으나 기타 페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노브가 없는 퍼즈톤 F1, 트레몰로 T1, 와와 W1, 및 베이스 부스터 B1이 출시됩니다. 각 이펙터는 노브가 없는 대신 발판을 사용하여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니크한 페달 중 퍼즈톤 F1의 사운드 특성을 고스란히 재현한 페달이 바로 JHS의 메리 K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 퍼즈 시리즈 메리 K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는데 지립니다. 오지고요. 저는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소환이 되는데 이 줄리아들의 박준영 씨가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거는 약간 이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좀 더 굳혀지기 시작하는 게 요 시리즈만큼은 진짜 다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메리 K에서 정말 강력하게 진짜 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이 리얼 빈티지 퍼즈 페달들과 비교를 했을 때 현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가미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럼요. 가미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운드 정말 훌륭한 사운드고 정말 이제 인류의 유산이잖아요. 인류의 유산이지만 현대의 그 당시에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이제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면서 그 사운드가 가장 매력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담아낸다면 저는 같은 가격이더라도 현대의 이펙터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주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빈티지 페달의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이 메리 케이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이 빈티지하고 멋있는 사운드를 굉장히 손쉽게 컨트롤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연주자한테 퍼즐을 입문을 하는데 나는 진짜 조금 남들과는 달리 조금 더 진정한 퍼즈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작을 요 메리 케이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리퀀시 주파수 응답을 제어합니다. JHS 모드 더 뚜렷한 중음으로 퍼즈 레벨을 높입니다. 다른 JHS 퍼즈 시리즈와 달리 메리 K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여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F1 퍼즈톤 F1의 특성을 재현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노브를 돌려서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익스프레션 페달 없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샬 GC800 사운드였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팬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축구할 때 스파이크가 달린 축구화를 가지고 잔디밭을 꾹꾹 눌러 밟으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아, 진짜 멋있어요 소리가.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뭐가 좋다는 거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뭐야 저딴 페달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퍼즐을 좀 알게 되고 이거를 연주하시는 분들 왜 좋다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왜 좋다고 느끼는지. 제니스 조플린이 악기로 태어났다면 이 메리 케이 같은 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였고요. 진짜로 약간 울부짖는 날을 좀 넘어서서 유리컵을 씹어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즈가 뭐가 매력적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컨트롤의 범위를 넘어가면서 얘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맞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퍼즐을 왜 계속 매력이 있다고 느낄까 하면은 모든 다른 악기들은 내가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든 딜레이든 뭐든 간에 내가 계획된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주체가 네네네. 되는데 네. 퍼즐을 쓰는 순간 내 옆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연주자랑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내가 하는 대로 주는데 얘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다르게 난 이렇게 소리 낼게. 나한테 계속 솔루션을 주면서 연주를 해서 뭔가 얘는 무생물인데 생물 같은 느낌 생물 같은 마치 약간 네. 미기 같은 느낌 그 기생수의 미기야 오른손아 오른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내 건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니 무슨 쟤네들이 이제 정신이 나갔는데 왜 이 페달이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어떠한 누군가 처음 봤을 때 이러고 보이실 수도 있고 실제로 퍼즈가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공간계에 비해서. 근데 이런 매력 때문이에요. 지금 연주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퍼즈 미치는 거거든요. 와 너무 매력적이네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약간 이 연주자랑 썸을 타는데 시계 타는 거예요. 당기고 밀당을 엄청 시계 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연락 안 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달려가지고 따기를 갑자기 날리고.
어떤 날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껴안고 아. 이거를 시기하는 이펙터다. 제가 이번이 이제 JHS 최근에 나온 신품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좀 뭔가 정리를 해서 좀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페달이고 뭐 이미 지금 이 사운드를 이해하시고 구매하시려고 찾아보신 분들 입장에서 막 어느 정도 이제 퍼지 중급자 이상이라고 봅니다. 퍼린이는 아니라고 이미 보고 있고요. 이런 연주 스타일 이렇게 손에 터치에 어떠한 연주에서 반응을 극단적으로 원하시는 연주자들은 뭐 당연히 가셔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 제가 뭐 어떠한 단적인 예로 이런 걸 들려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그 뉘앙스를 넘어 뉘앙스와 몸과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에 좋은 초이스 뭔 소리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 JHS의 사장님이 얼마나 퍼즈의 진심이냐면 이 퍼즈 시리즈가 출시됨과 동시에 이 새로운 장비가 하나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늘 이펙터 타임즈의 퍼즈를 진행 리뷰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야 니네 아답터 꽂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배터리 일부 소비가 됐을 때 그 상황을 에뮬레이팅한 시뮬레이팅한 파워가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꽂아서 쓸 수 있게 출시가 같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제품도 한번 네 그렇게 해서 시켜드리도록. JHS 모든 전 기종을 한번 물려서 하는 그 리뷰를 또 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메리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비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인 다 됐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리고 이 퍼즈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지금 시청자들한 분들한테 제 감정과 저의 이 기분을 설명을 드려도 이건 전달이 안 됩니다. 퍼즈 리뷰만큼은 절대로 전달이 안 돼요. 퍼즈는 무조건 쳐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오셔서 퍼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퍼즈는 리버브 하나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앰프에서 리버브를 올리세요. 올려서. 무조건. 어느 정도 5 이상은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 퍼즈랑 리버브가 붙었을 때 이 퍼즈의 여운이 리버브에 어떻게 묻느냐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리버브와 퍼즈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에코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 뒤에 따라오는 질감도 뭔가 나한테 되게 멋지게 들리는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셔서 공간계 적당한 거 하나 달라고 하시고 묻혀서 꼭 한번 시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케이는 은총이도 춤추게 한다. 정말로 흠뻑 빠져서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만큼 멋있는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6 10점 아, 네, 저는 점 뭐... 단위로 가기 때문에 아. 10점을 드렸고 9.6점을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처음에 그 이제 플러그인도 9.3을 드린 건 뒤에도 좀 기대 대상이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부셔버려서 여튼 마지막 시간 때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JHS의 퍼즈 시리즈 새로운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